자, 누더지 잡기 게임 두 번째 영상인데요. 디자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코딩을 해야지 되겠어요. 코딩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공부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리스트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리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변수를 쓰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변수, 여러 개의 값은 리스트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값 여러 개를 하나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경은 있죠. 배경은 이제 이 필드라는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두더지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두더지는 구멍이 9개가 있으니까 9개 위에 어느 위치에 나타나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랜덤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요 왼쪽 상단, 왼쪽 위 좌표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0,0에 놓겠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0,0에 여기가 0,0이잖아요. 제일 캔버스, 제일 꼭대기가 0,0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제일 끝 좌표, 제일 끝 좌표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왼쪽 끝이 여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기준 좌표는 왼쪽 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왼쪽 위다. 그래서 요 XY 좌표에 따라서 아홉 군데의 값 위치가 결정이 되니까 X 좌표가 하나, 둘, 셋. 셋 중에 하나죠. Y 좌표도 하나, 둘, 셋.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리스트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X 코드, X 좌표라는 이름으로 X 코드에 35, 165, 300이라는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만든 값입니다. 그래서 35, 165, 300 위치에 이 좌표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놓으면 그게 두더지굴에서 두더지가 나오는 그러한 위치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Y 코드, Y 좌표도 이쪽이 245, 350, 455. X 좌표는 이렇게 점점 커지고요. Y 좌표는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Y 좌표는 245, 350, 455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해가지고 내가 몰이라는 아까 내가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름을 몰이라고 했잖아요. 그 몰의 X 좌표는 X 코드 중에 하나 랜덤 값을 하나 가져오고 Y 좌표는 Y 코드 중에 랜덤 값을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하고 이거가 선택이 됐다면 여기에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얘하고 얘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면 두 번째 X 좌표는 두 번째고, 아 이거 틀렸네. 여기 이제 X 좌표가 첫 번째니까 35. 다시. 틀렸어요. 다시. 자, X 좌표가 35고 Y 좌표가 350이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X 좌표는 35고 Y 좌표가 두 번째. 요거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X 좌표는 165, Y 좌표는 455가 선택이 됐어. 랜덤하게. 그러면 그때 두더지 위치는 X 좌표는 가운데 두 번째 거, Y 좌표는 끝에 거. 그러니까 여기에 두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더지의 좌표를 X3개, Y3개 지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X, Y로 두더지의 좌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과 앱 네임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아이콘은 이미 우리가 했었죠. 아이콘은 이미 했었고, 여기서 아이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우리가 지금 앱 네임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IDT006 몰 메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IDT006 이런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앱 네임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몰 메시 이렇게 하면 이게 몰 메시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콘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봤는데 그걸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그 뭐죠? 그 좌표값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좌표는 해상도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해상도를 내가 더 선명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녹스에 요 그 기어 표시가 되어 있는 설정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에 그 스마트폰 요 해상도 설정에 스마트폰의 900에 1600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녹스 해상도에 따라서 지금 두더지 게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녹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먼저 살펴보고 나랑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X코드, Y코드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0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mpty list라고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요게 이제 리스트의 초기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et more의 width와 height는 120에 150으로 세팅을 여기서 해줘도 되고 우리는 아까 이미 속성에서 해줬으니까 안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add item to list. X코드에 아까 35, 165, 30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Y코드에 245, 350, 455의 값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값이냐면 아까 내가 슬라이드에서 그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요 값이에요. 요 X좌표, Y좌표의 값을 이렇게 X코드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뭘 사용했냐면 add items to list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리스트의 이름은 뭐냐? X코드고 값은 뭐냐? 세 개의 값을 이렇게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add item to list에 Y코드라는 리스트에 세 개의 아이템을 넣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두더지가 딱 보여야지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몰의 X는 랜덤하게, 몰의 Y도 랜덤하게 X, Y 좌표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세팅을 해주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세팅이 되면 그 자리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키자마자 두더지가 막 움직이면 피곤해.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당황스러우니까 처음에는 타이머가 false로 만들어놔요. 우리 시계 만들 때 봤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계 만들 때 봤지만 그 클럭이라는 컴포넌트는 디폴트로 이네이블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네이블을 false로 해 놓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작동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 작동시킬 거예요. 그다음에 몰의 이네이블도 false로 하면 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상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 보면 자,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텐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처음에 스크린 원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를 출력하게 만든 거예요.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를 출력을 해보니까
450에 702라는 값이 나와요. 그게 450과 702라는 값이 나오니까 캔버스의 크기가 450에 702라는 값으로 이쪽은 702라는 값으로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아까 해상도를 900 곱하기 16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해상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상도에 따라서 모래 크기는 120, 150으로 만들고 요거는 335, 165, 300, 245, 350, 455 이렇게 우리는 기존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핸드 스마트폰에서 쓰게 되면 이 비율은 유지를 시키되 이 비율은 유지를 시키되 실제 450에 702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는 이 비율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숫자대로 쓰면 모래 크기도 뭐 작거나 클 거고 이 구멍의 위치도 다 달라지니까 걔를 그 해상도를 반영해서 스크린 원의 위치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좋은 점은 해상도가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내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해봐 집에서도 동생한테 야 이거 해봐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900 곱하기 16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 녹스에서는 녹스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때는 900 곱하기 1600으로 했는데 이렇게 900에 1600으로 했는데 그 스마트폰마다 그 해상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른 해상도의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에 따라서 요 그 조정된 값을 사용하게 이렇게 코딩을 바꾸면 어느 핸드폰에서도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돼.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녹스에서 하니까 간단하게 비율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TN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BTN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타이머 클럭에 시간 간격을 1초로 세팅을 했네요. 그리고 이네이블을 true로 해주고 모래 이네이블도 true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내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계는 1초에 한 번씩 타이머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요. 여기 있죠. 클럭에 타이머 이벤트가 생기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뭘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1초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 돼요. 이제부터는 스타트 버튼이 눌리면 1초에 한 번씩 이런 뜻이 되고 뭘 한다? call move mo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move more이라는 프로시저를 수행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프로시저. 우리가 여러 단계를 묶어서 간단하게 표시할 때 프로시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프로시저. 그래서 프로시저로 move more을 호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X와 PY를 우리가 현재 present X, present Y라는 뜻으로 PX, PY의 변수를 사용했어요. 글로벌 변수로. 그러면 이제 X의 현재 좌표, Y의 현재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자, move more 해가지고 x 좌표값 리스트에서 하나를 가져오고 y 좌표값 리스트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몰의 XY 좌표가 바뀌는 순간 몰은 딱 위치를 바꾸게 돼요. 그렇죠? 몰의 위치를 바꾸는데 만약에 내가 랜덤하게 가져온 값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랑 같은 값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왼쪽 위에 있는 9개 중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두더지가 맨 왼쪽 위에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여기 있었어. 그 요 좌표를 PXPY가 가지고 있잖아요. PXPY가 가지고 있는데 글씨가 잘 안 써져 마우스로 쓰니까 PXPY가 요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pick a random item을 여기서 랜덤 값을 가져오고 여기서 랜덤 값을 가져왔는데 그 랜덤 값이 하필 똑같은 위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위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두더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값으로 지금 내가 무브 몰의 x 값과 지금 현재의 값, 여기서 가져온 값과 현재 값, 가져온 값과 현재 값 xy 좌표가 지금 현재랑 같으면 여기서 랜덤하게 만들어낸 값이 현재 값과 같으면 다시 무브 몰을 해라 이런 뜻이죠. 무브 몰 함수 다시 프로시저를 또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서로 다른 값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두더지는 항상 위치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위치로 옮기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고급 프로그램 기술인데 고급이라기보다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많이 쓰는 그런 기술인데 하여간 기존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해서 새로 만들어진 값이 기존 값하고 같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새로운 값을 또 다시 만들어내야지 된다.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 터치. 내가 이제 그 핸드폰이니까 스마트폰이니까 몰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거예요. 게임을 할 때 터치를 해서 터치가 되면 이 터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벤트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만져지면 터치가 되면 그러면 점수를 10점 올리고 스코어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아까 그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소리 띵동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밀리초예요. 0.1초 동안 바이브레이트 진동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300점이 되면 300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에 10점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0마리가 되는 거죠. 30마리를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 노티파이어를 사용한다. 이거 이제 구구단 게임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20마리를 잡아서 200점이 넘어가는 순간 타이머 인터벌은 600이 돼요. 0.6초가 되는 거죠. 0.6초. 그 다음에 10마리를 잡으면 그러면 0.8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초에 한 마리씩 두더지가 움직이다가 10마리 잡으면 0.8초마다 하나씩 움직이고 20마리 잡으면 0.6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고 30마리를 잡으면 게임이 종료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choose dialogue에서 after choosing이라는 이벤트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choice가 yes냐 no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게임을 더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클로즈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건 네를 눌렀으니까 이르는 스코어를 0으로 하고 다시 타이머 이네이블도 false, 몰도 false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타이머가 죽었으니까 두더지가 새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코딩 설명입니다. 코딩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꽤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뭘 터치했을 때 동작하는 거, 그 다음에 btn 스타트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그 다음에 클럭 타이머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예요. 1초에 한 번이든 0.8초에 한 번이든
하여간 타이머를 발생시키는데 그 발생시킬 때마다 콜 무브 몰이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그런데 무브 몰은 두더지를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지금 코딩할 때 그냥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거예요. 이렇게 써서 몰의 위스 하이트를 지정하고 리스트 두 개를 써서 x좌표, y좌표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동작하게 하려면 요 해상도를 맞춰놓고 딱 하면 되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내가 900에 1600인지 아니면 뭐 1200에 2000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 과정을 써줘야지 돼요. 이 과정과 이 과정을 써서 요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 값을 체크해 가지고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 값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러한 코딩을 해주면 우리가 모든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두더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영상을 끝내고요. 실제 코딩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